안녕하세요. 80 스튜디오의 8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소울입니다. 메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그랬나요? 그런가요? 오랜만에 만나서 자 요새 코로나 한번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태원 네. 내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죠. 네, 안 그래도 그 얼마 전에 그 저희가 그 시사회 이벤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걱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사실 제이가 들어왔을 때도 이 시국에 좀 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는 또 다시 잠잠해지고 맞아요, 있었을 맞아요. 때라 또 터져가지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일단 뭐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이벤트는 저는 솔직히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네. 우리 또 메이제이님이 아, 그렇죠. 강력하게 네. 네,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의 네. 덕분입니다, 여러분. 메이제이가 강력하게 예.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뭐 강력반 형사인 줄 알았어요? 그럼요, 저 형사입니다. 피곤하신가요, 지금? 그래요? 아, 좀 녹음을 오래 했더니. 아, 오랜만에 좀... 녹음했죠. 네, 지금 거의 뭐 3, 4시간 동안 여기 갇혀가지고. 골방에 갇혀가지고. 네, 산소도 부족하고. 아, 방음이 너무 잘 돼서. 네. 공기가 새어나갈 틈도 없어요, 여기. 네, 맞아요. 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빕니다. 네. 항상 네.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키긴 했지만 좀 짧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저승사자가 되지 말걸 그랬어. 예. 이거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나요? 저희 안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토크 때 네. 저희 안 한 것 같아서. 네. 물론 4시 모임 방송에서 다른 이의 꿈은 했는데 저승사자가 되지 말걸 그랬으면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걸 한번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구포역 괴담 예, 예. 요거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침입자 오늘 올린 거죠. 예, 예. 네. 네. 이거 듣고 후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거 엔소울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저승사자 역할로 이 외진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니 얼굴이 빛나는 역할이어서. 예. 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일단 듣고 와서 얘기를 하죠. 예. 놀린 거죠 지금? 예. 아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예. 1대 0. 예. 일단 듣고 와서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죠. 예. 저승사자가 되지 말걸 그랬어. 이게 사실 제목이 이거거든요. 뉘앙스가 저승사자가 되지 말걸 그랬어 라는 어떤 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네, 제목, 갈 필요 못 잡고 네, 계십니다. 제목과는 다르게 네. 네, 제목과는 다르게 굉장히 또 스토리가 좀 묵직하잖아요.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나름 집중을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듣고 오시죠. 갑자기? 뭐야? 자, 듣고 오시죠. 네. 야. 오, 드디어 마무리가 됐네요. 예. 저희 이 다른이의 꿈 작가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아, 진짜. 네. 이 직접 해보니까 녹음하고 저희가 다 막 편집하고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정말 너무나 감동도 있고 마음에 좀 너무 와닿는 순간들이 맞아요. 많았어요. 네. 글을 너무나 잘 써주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팟빵에서만 이제 다른이의 꿈 그 다음에 저승사자가 되지 말걸 그랬어 이 두 편을 팟빵에서만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봐보세요.
영상 편집을 제가 좀 신경 써서 해놨기 때문에 아우. 좀 동화 같고 재밌습니다. 야, 영상이 맞아요. 집조합 이거 다른이의 꿈 원작자 작가님께서 댓글도 달아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상도 네네. 너무 이쁘고 예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또 너무나 좋아들 하셔가지고 맞아요. 이거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네. 저희 이제 그 80 스튜디오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제 작품 예. 중에 하나라고 지금 봅니다. 예. 네. 셋 다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이게 공포는 아니지만 맞아요. 그냥 기묘한 이야기, 판타지적인 내용으로서 예. 그냥 재밌게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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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예. 있었었던 것 같은데 좀 길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전생과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기억나는 댓글 중에 은하가 누군가요? 막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은하는 그 은우 엄마의 전생입니다. 네. 옛날 전생에 그러니까 그 은우 엄마가 전생에 은하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승사자가 밝혀준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 저승사자가 은우를 만나려면 이 은하 그러니까 은우 엄마 친구죠. 네? 이 친구가 이분이 죽어야지만 죽는 날 은우를 만나는 그런 인연으로 되어 있어요. 네, 설정이. 연결고리. 그래서 그거를 은우에게 일단은 숨깁니다. 네. 숨기는 거죠. 죽고 나서야 이제 알려주는데 은우는 이제 눈치를 네. 아니, 이미 중간에 하다가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은우는 헤어지자고 한 건데 저승사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말로써 자기가 솔직하게 아 그랬네요. 네, 예, 이미 알려줬고 얘기를 이제 당당하게 내가 거짓말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한 번 더 네. 목소리가 지금 갔는데 저요? 네. 좀 가까이 오시죠. 아 그럴까요? 아 제가 지금 요새 좀 이거 술을 안 했더니 좀 힘이 안 나네요. 네. 여튼 참 긴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엄청, 네. 이거 세 편 합치면 거의 뭐 2시간 됐던 것 같은데. 2시간 넘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다른이의 꿈이 너무 길었어. 53분. 네. 맞아. 라떼 님이 오랜만에 와 가지고 참 긴 거 하고 안 지금 하시다가 제일 긴 걸 하셨어요. 맞아요. 쫙쫙 보고 가셨죠. 네. 네. 여튼 스타트를 그때 메이제이가 먼저 끊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참 그 무당 역할 하신 분 재밌네요. 막 이런 거. 거기 신 실장 있니? 예.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의 첫 대사를 제가 쳤나요? 무당이 쳤죠? 그 나레이션 말고 예, 네, 처음에 첫 대사, 첫 시작이 아니요. 첫 대사는 그 메이제이님이 아, 그랬나요? 아, 맞다 맞다. 아, 무속이는 뭐 했다. 네, 맞아요. 아, 그러면서 방울 소리 나면서 치마 좀 걷어봐. 네.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할 때 대사를 그 치마 좀 한번 들어올려. 그랬더니 다들 변태 같다고. 네, 네 변태 같았어요. 네, 그래갖고 약간 좀 컨셉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그 갈피를 못 잡았죠, 엔님이. 자꾸 제가 변태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치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그거 좀 치마 좀 걷어봐. 입맛을 다니셨어요.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입맛을 다니셨어요. 그래갖고 다들 저보고 변태라고. 그리고 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뭐는 뭐뭐 하거든. 약간 되게 꼬십니다 지금. 네, 그러다가 이게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네. 저희가 잘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유튜브를 전 유튜브로 무속인들 무당들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탁탁 쏴요 이렇게 던지면서 툭툭 던지듯이 가볍게 그냥 네. 그래서 만든 게 소금 한 대 가져와라 이거를 그때 이제 즉석에서 애드리브로 만들어내고 맞아요. 이제 하라고 시킨 건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나쁘지 않았던 것 재밌던 같습니다. 재밌던 그런 순간이었죠. 여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긴 거 네, 하느라고 그리고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진짜 다들 뭐 저승사자 얼굴이 빛난다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다들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빛나요. 머리 정수리에서 네. 제가 머리가 일단 없으셔서 네, 머리가 없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 뭐 대머리는 아닙니다. 제가 의도해서 머리를 좀 밀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머리숱이 많아요. 맞아요. 숱은 많아요. 네, 네. 숱은 많고 그러니까 사춘기 소년 같아요 지금. 네. 여드름도 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호르몽 뭐...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아, 이 사람들이 오늘 아까부터 그냥 사춘기 소년이라고 하니까 네. 운동장에서 뛰어서 나오는 그 네, 그 냄새 알아요. 네. 그 알죠. 선생님들 문 예, 열어라. 그래서 창문 좀 열어라. 어떤 분은 저희 팟빵에서 네. 뭐 얼굴 궁금하다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얼굴을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시리즈 다 그냥 끝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자폭.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절대 네. 안 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저승사자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면 되나요? 네, 저희 둘이 하죠 뭐. 네, 네 알아서 네, 퇴근하시고. 네. 네, 다음번엔 오지 마세요. 가. 가. 다시 오지 마. 소금 좀 가져. 메이제이. 네. 소금 좀 뿌려라. 예, 예, 예. 신실장 나랑 오늘 한잔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부산 구포역 계담. 아, 사실 이게 부산 구포역 열차 사고로 유명한 얘기더라고요. 오, 유명한 실화. 네, 9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저도 기억이 살짝 나요 이때. 뉴스를 봤던 게 기차 사고가 엄청 크게 났어요. 아, 네, 저도 기억납니다. 기차 사고가 나는 거를. 자, 여러분들은 편집본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예. 어, 안녕. 제가 이거 저도 기억이 나요. 기차 사고 TV에서 크게 나와가지고 어릴 때지만은 와 되게 놀랬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는 이때 일본에 있었어가지고 이 사고를 이 사건을 모르고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 사고. 끔찍한 사고예요. 탈선 사고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그냥 최악의 기차 탈선 사고인데. 맞아요. 참 제가 이거 그 하기 전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왠지 노딱 붙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가 이건 이렇게 수정을 많이 했어요. 표현들이 네. 조금 그래서 요새 유튜브가 예민해가지고 여러분 틈만 나면 노딱 붙입니다. 네. 저희 근데... 동문도 하나 죽었었어요. 이때. 이 사고로요? 네네네. 아이고야 어린 나이였을 텐데 네. 아, 가족들도? 가족들도 다 죽고 메이제이님이 고향이 부산이세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영구차? 영구차라고 네. 불렀나요? 그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가서 다들 서 있고 학교 운동장 네. 저희 시대예요. 이거 어릴 때인데 다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안타까웠던 저는 요즘 사람이라서 이걸 잘 몰라. 누가 보면 제일 어린 줄 알겠어요. 여기서 막내야? 그렇게 보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뭐 사고 열차 사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건 아니고요. 네, 예, 일단 네. 괴담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다뤘는데 일단 듣고 우리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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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구포역 괴담 듣고 오시죠. 1993년 3월 28일 17시 29분 부산 구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가 났다. 78명의 사망자와 198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다. 당시 117호 무궁화호는 전역인 양산 물금역을 지나고 구포역 정차를 앞두고 시속 85km의 속도로 해당 구간을 통과 중이었다. 그러다 사고 지점 100m 전쯤에서 기관사가 지반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여 비상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제동거리가 부족했던 탓에 결국 구덩이 아래로 전복사고가 났다. 사망자 대부분은 6호 차에서 나왔으며 뒤따라서 처박힌 5호 차에서도 중경상자가 속출했다. 휴지처럼 구겨질 정도로 끔찍하게 파손되었고 그 철덩어리들 사이에 뜯겨져 나온 팔 다리들이 끼어져 있었다. 바닥엔 붉은 페인트를 쏟아 부은 것처럼 끔찍했고 사고 당일 비까지 내려 현장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산 구포역 사고 이후에 이상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제보자의 얘기다. 구포 역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일하면서 느낀 게
유난히 미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았다고 한다.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허공에다 얘기하는 사람, 영무원들이 지나가면 다짜고짜 죽여버리겠다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술 먹고 역 안에서 허공에 대고 욕하는 사람은 이제 이상하게도 보이지도 않아 일상이 됐다고 했다. 그래서 조금만 술 취해 보이면 철도 경찰들이 바로 역 밖으로 끌어냈다고 했다. 열차 사건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밖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 구포역 부근 기찻길 양옆으로 민가가 쭉 들어서 있다. 신식 건물은 아니고 오래된 빈가 같은 느낌인데 앞에서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무심코 앞서 지나치면서 옆을 봤더니 아기 얼굴은 없고 아기를 받치고 있는 여자의 오른팔이 없었다. 아기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역시 기찻길 양옆에 민가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신호대가 없는 기찻길을 건너려는 중이었다. 맞은편에서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우산을 쓰고 가만히 서 있었다. 별 생각 없이 기찻길을 지나서 계속 걸어가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얼굴이 뭉개진 여자였다. 그리고 발목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보였다고 한다. 다음은 구포역 인근 민가에 사는 사람들 얘기다. 밤 10시 이후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집안이 한 번씩 덜컹덜컹 한다고 한다. 이제 곧 기차가 지나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한참이 흘러도 기차는 안 지나간다. 분명 기차 소리는 들리는데 창밖을 보면 조용했다. 네. 아우, 끔찍하네요. 그러네요. 팔과 다리가 끼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휴지 조각 완전 지디겨 있었던 거예요. 막 겹쳐져 가지고 다. 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팟빵에서만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물론 아시는 분들도 다 이제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제가 그래도 그 당시에 관련 자료나 사진들을 편집을 좀 앞에 해놨어요. 좀 영상을 소름돋게 만들었어요. 네, 물론 검색하면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영상으로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그래도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끔찍해요. 네, 이거 유튜브 올린 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네. 이때 시대에 네.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겪었다고 이때 사고를 근데 경찰인 저희 아빠가 출동했을 때 잠시 열차 사고가 난 다음에 경찰이신데 출동을 했대요. 잠시 잠을 청했는데 꿈에서 네. 아빠 경찰차 위에서 어떤 사람이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가위에 눌린 거죠. 차 안에서요? 네. 근데 그 여자가 피투성이었대요. 가위 눌린 상태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떻게든 가위에서 깼는데 옆에 동료가 있었는데 네. 동료도 잠들어 있었는데 동료를 깨우니까 동료도 똑같은 꿈을 꿨대요. 가위가 눌려서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경찰차 앞에 유리에 손자국이 찍혀 있었대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인데 그리고 소름이 엄청 돋았었대요. 실제로 정말 안타까운 네. 사고입니다. 네. 유튜브에 이런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렸어요. 다들 기억이 나셔서 네네.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른분들께서 이때 정말 끔찍했다. 그렇죠. 네.
요거가 그때 당시에 그 사건 25시 같은 왜 그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그때 제작하고 예고편까지 방송을 했었대요. 근데 땅값 떨어진다고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해서 방영이 결국 안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소개가 안 됐지만 몇 가지 괴담이 더 있어요. 어떤 그 괴담들이냐면 입 뭐 바늘을 꿰맸어. 입을 꽉 담을 소개가 안 된 괴담들이 몇 개 있어요. 아이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내용이 길어서 지금 소개 정리해서 소개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네, 너무 안타까운 네. 사건입니다. 예. 아이고 이런 일은 정말 안 일어났으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괴담으로도 다룬 거지만 이건 그냥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서 저도 얼마나 억울하고 그랬으면 사고 당하신 분들이 기진으로 네, 못 계속 떠나시고. 근데 이거는 뭐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네. 기운도 너무 안 좋았을 것 같고 너무 원한에 사무친 그런 원혼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네. 아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예. 다들 좋은 데 가셨길 정말 바라고요. 자, 분위기를 바꿔서 침입자. 분위기 바꾸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침입자 에피소드가 분위기를 바꾸는 느낌은 아닌데. 네. 네. 침입자를 한번 듣고 네. 다른 일단 듣고 오시죠. 일단 분위기를 바꿔서 네. 이런 실제 있었던 일 말고 그냥 다른 레딧 괴담. 그렇죠. 네. 이거는 메이제이가 네. 한번 소개하는 걸로 네. 해 주시죠. 자. 침입자. 듣고 오시죠. 모든 가정이 두려워하는 악몽일 것이다. 그날은 아내도 나도 쉬는 날이어서 가족만의 시간을 가질 겸 아들을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집이 가까워져 올수록 점점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침내 시야에 들어온 집은 현관이 활짝 열린 상태였다. 침입자가 있었다. 아직 침입자가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혼자 들어갔다. 둘은 내 말에 따라 밖에 남았고 나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로 가자 부서진 가구와 엉망이 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침입자가 뭘 찾고 있었나? 우리를 해치려고 들어온 건가? 왜 하필 우리 집이지? 왜 하필 우리 가족이야. 다음은 부엌이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다. 온갖 식기와 음식이 부엌에 널려 있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단 말인가? 먹을 게 필요했던 노숙자? 만약 그렇다면 대체 거실은 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걸까? 그때 소리가 들렸다. 침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역시 침입자는 아직 집에 있었다. 아내와 아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게 천운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침입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그놈과 맞닥뜨릴 셈이었다. 대체 왜 들어온 건지 물어볼 생각이었다. 아주 천천히 침실로 향했다. 문에 다다라 문틈으로 나오는 빛 한 줄기에 집중했다. 빛 사이로
어지러이 움직이는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문에 손을 대고 심호흡을 한 다음 문 건너편에 있는 존재에 대비했다. 문을 밀고 강한 의지로 방문의 발을 디뎠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광경은 믿을 수 없었다. 실제로 눈을 비비며 이게 꿈인가 고민하기까지 했다. 그곳, 그러니까 내 아들의 침대에 있는 것은 곱슬곱슬한 금발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였다. 소녀는 토끼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내가 아이보다 최소 60cm는 더 크고 무게도 40kg는 좋게 더 나갔을 테니까. 어린 소녀에겐 내 모습이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이었으리라. 하지만 그것도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기 전에나 생각할 일이다. 난 밖에서 기다리던 아내와 아들을 불렀다. 인간이에요? 아빠? 그러네. 우리 아가 곰, 저녁 식사가 제 발로 왔구나. 자, 이리 오렴. 네. 네. 침입자. 이게 그 레딧 원 제목은 누가 내 집에 누가 내 집에 있어 뭐 이런 제목이거든요. 아이고. 제목이 너무 무서운데요. 네. 뭐 그냥 귀신이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 눈치채신 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동화책 내용이에요. 뭐 영국 동화라고 하는데 골디락스와 곰세마리 라는 동화책인 건데 동화책은 물론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소녀의 시점에서 일단 시작이 됐겠죠. 그쵸, 그쵸. 배고파서 숲에서 뭐 헤매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스프가 있어가지고 스프 이렇게 먹고 뭐 하고 하다가 침대에서 잠들었다라는 걸로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괴담에서는 이 곰들의 입장으로 일단은 지금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그냥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되게 훈훈한 거예요. 네네. 그 아버지가 보고 아, 가족들 불러오고 아 얘를 감싸줄 아 또 되게 감동적인 느낌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먹을 식량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뭐야 했더니 이게 엔솔님이 네. 유튜브에다가 네. 스포를 했더라고요 댓글로. 아이고. 곰일 줄이야 후덜덜 막. 그게 진짜 스포가 되는구나. 그래서 보자마자 지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생각도 못했어. 스포를 해가지고. 아, 제가 요새 저희 유튜브에 댓글 남기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막 사람들 남기면 저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삼빠 해놓고서. 네. 아, 뭐 일빠 이빠 하길래 저도 삼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곰이었다니 후덜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으셨구나. 내가 우리 채널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네. 나 지금 몰랐네요, 그거를. 근데 이거 이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곰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기네 집이 지금 왜 하필 우리 가족인가? 왜 하필 우리 집인가? 그러니까요. 앞에 계속 그러는데 되게 무서워가지고 맞아. 그죠? 너무 큰 반전인 거야 이거.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들어왔더니 집에 현관문이 열려 있고 혹시 몰라서 이제 자기 혼자 들어갔더니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인수석께서 딱 봤는데 네.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천천히 이제 살펴봤더니. 곱슬곱슬 금발 소녀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 반전으로 너무 쌀벌했어 마지막에 그렇게는 했는데 이 상황이 진짜 공포죠. 그쵸 공포예요. 만약에 곰이 아니고 진짜 우리 이제 우리 현실에서도 나갔다 들어왔는데 현관문 열려 있고 엔솔님 옆에서 하품하고 아 자꾸 하품이 나오 네 이게 제가 네 그래서 되게 신박하다.
되게 그 반대의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썰었네요. 되게 신선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만들어 본 건데. 네. 근데 진짜 재밌기도 재밌었고, 저 너무 재밌었어요. 짧은데 와 정말 생각지도 않아가지고. 난 뭐 거기서 괴물 같은 게 나오나 아니면 좀 뭐 그런 그 판타지에 나오는 괴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입 크고 근데. 소녀가 있다길래 뭐야 되게 귀엽다 되게 훈훈하게 그 얘들아 들어와봐 해서 들어오더니 우리 심량이 여기 있다고 우와 또 빵 때리네 해갖고 레드 깨담의 묘미를 또 한번 크게 느꼈어요. 이 레드 깨담이 굉장히 참 독특한데 되게 재밌어요. 그쵸? 전래동화 뭐 옛날 동화 무서운 거 많죠. 뒷동수를 그냥 요새 막 그 유튜브에 특히 그런 거 많잖아요. 잔혹 동화. 뭐 신데렐라, 네, 백설공주 그렇죠. 뭐 네. 그게 원래 아시겠지만 원작은 원래 잔혹하대요. 잔혹하고 야하고 네. 완전 그 성인을 위한 그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 위해서 완전 다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그 신데렐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구두에 유리 구두에 이제 신발 발이 맞아야 되는데 잔혹 동화에서는 발을 자릅니다. 맞아요, 뒤꿈치를. 맞아요. 기억나요. 뒤꿈치 잘라서 억지로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 잔인해요. 네. 그리고 사실 백설공주의 그 왕자도 시신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네크로 뭐라 그런 네 뭐라고 하는데 뭐 시간 그래서 하려다가 목구멍에 뭐가 걸린 걸 보고 우연치 않게 빼냈더니 백설공주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거 그 뭐야 그 콩쥐 파지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것도 그거 말고 그 늑대 그 빨간 망토 빨간 망토도 그게 그냥 딱 생각해도 지금 생각하면은 늑대 배를 뭐야 갈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 가죽을 뒤집어 쓴 거야 맞아, 늑대가 맞아.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잔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늑대가 할머니로 그림도 너무 귀엽게 분장을 했다는데 나오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딱 보면은 할머니를 죽인 다음에 늑대가 가죽을 벗겨서 할머니 늑대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야. 원래 그렇대요, 그게. 아, 잔혹 동화에서. 예. 네. 네. 그리고 동화에서도 그게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래요. 할머니 가죽을 쓰고 있어서 그 할머니 연기를 한 거야. 어린이용 동화에서는 그냥 늑대가 할머니 옷을 입고 옷만 입고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배를 갈라서 할머니 구출한 다음에 뱃속에 돌 넣고. 예. 네. 근데 원래 원본에서는 진짜 현실적인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빨강만토 차차린다 자꾸. 자꾸 이게 입에 애니를 좋아하시는군요. 저 어렸을 때 아, 오랜만에 듣네. 일본에서 현지에서 봤던 거라서 빨강만토 차차 참 오랜만에 듣네요. 빨강만토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사실 그 피인가요? 피 네, 맞아요. 죽은 그거래요. 걸 네, 표현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린 소녀가 처녀성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표현. 네 맞아요. 그다음에 많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 이거 19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엄청나게 다 잔인하다는 거. 원작은 저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아기 때. 어떤 거요? 푸른 수염. 푸른 수염? 아세요? 푸른 수염은 그 뭐죠? 그 성의 주인인데 그 사람이 여자들을 다 납치해서 그게 어린이 동화에 나와요. 다 이렇게 잡아들여서 자기는 뭐 어디 멀리 여행을 가는데 그 부인들을 다 철팬티를 입힌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이렇게 성관계를 못하게? 예. 아 나 뭔지 다 기억나네요. 예. 저도 얼핏 본 것 같기도 하고 자물쇠 채워놓고 예. 그래서 그 중 하나가 도망가지 않나요? 어떤 남자랑? 예. 도망가고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뭐 막 그거 실사 영화도 있었던, 영화도 있어요. 네,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영화 있어요. 네, 영화 있고 맞아요. 제목은 뭐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들어가다 보면 정말 그 그림 형제인가요? 그 맞아요, 맞아요. 그림 형제 동화인가? 네네네. 그림 형제죠. 네. 그림 형제가 다 쓴 동화. 맞아요. 잔혹하더라고요. 네. 봤더니 정말 그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고 참 이상한 형제들이에요. 네. 그리고 변태 같아 그냥 다. 네. 그 형제들이야말로 정말 먹는 거를 되게 좀 식성이 특이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네, 약간 막 그 당시에 약간 막 생간 이런 거 먹고 막. 생간은 우리도 먹잖아요. 그 맛있겠는데요? 사람 생간? 아 사람은 아닌 거. 우리 소 생간 먹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는데. 선지도 먹고. 뜬금없지만 갑자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린 내장도 먹고. 그러니까 아 지금 갑자기
딱 그 얘기가 갑자기 소곱 창구 있잖아요. 오, 딱 맛있겠다. 거가지고 기름지게. 한잔딱 오늘 오. 대리 부르실 건가요? 대리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직위가 대리인데 제가 대리인데 저를 부를 수가 있나요? 네. 주무시고 오십시오. 대리가 대리를 부를 수 있나? 여튼 침입자 들어봤습니다. 네. 곰 입장에서 참 황당했을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실제로 없길 또 바라보고요. 네. 정말로 분위기 한번 바꿔서 네. 보너스로 하나만 더 들어보죠. 네네. 엔솔님이 이걸 하고 나서 자기가 귀여운 그 귀여웠다. 아, 네. 아 요거는 네. 그래서 가끔 네. 지금 우리 만나면서도 계속 아, 귀여운 네, 척을 하셨는데 네. 자기가 막 나 미소년 같아 막 이런 느낌에 여드름도 나고 있죠 지금. 네. 뭐는 네, 분위기 전환 확실하게 되죠. 왜냐면 네. 지금 네. 호르몬 냄새 뿜뿜입니다. 뿜뿜. 네. 너무 미소년틱하고 네.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네. 그런 감동적이죠. 자, 뭐였죠? 그럼 제목이 네. 뭐였죠? 그 다리 위에서 만난 소년. 자, 듣고 오시죠. 그를 본 것은 평소 오가던 다리에서였다. 그는 키가 큰 중년으로 싸구려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는다면 달리 대답할 방도가 없었으리라. 그냥 얼굴을 보고 알았던 거니까. 놀라게 할 생각이 없었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누구세요? 황급히 고개를 돌린 그의 얼굴이 온통 땀 범벅이었다. 긴장한 듯 보였다. 저는 맨디라고 해요. 거기서 나오시는 게 좋아요. 거기 진짜 위험해요. 그가 서 있는 다리 가장자리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무래도 숨이 찬 것 같았다. 아, 제가 자주 오는 곳이라서요.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고요에서 나름 괜찮거든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다리를 움직이더니 아래로 펼쳐진 강을 바라보았다. 이런 위험한 곳에서 놀면 못 써요. 부모님이 걱정하시겠구나. 목소리는 한층 침착해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내 눈을 피했다. 아, 부모님도 제가 여기 있는 걸 아세요. 제가 아저씨 같은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아시거든요. 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놀라움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 아, 뛰어내리고 싶지만 두려운 거 알아요. 두려운 게 당연하죠.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그의 얼굴에 초조함이 피어났다. 뭐라도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아무래도 말문이 막힌 모양이었다. 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투신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아픈데 사후는 더 지독하다고요. 그가 눈을 크게 뜨더니 이렇게 외쳤다. 당장 여기서 꺼져.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는 거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놀라움이 더 많이 묻어났다. 나는 숨을 헐떡이는 그를 계속 응시하며 그 사람 바로 뒤에 놓인 사진과 꽃다발 뭉치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네, 알아요. 그는 내 손끝을 따라 시선을 돌리고 잠시 발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지독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대체
대체 어떻게... 그 순간 당장은 그를 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몸이 얼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잠시 후 그는 자신이 가장 할 수 있을 법한 선택을 했다. 몸을 돌려서 도망가는 것. 그것도 아주 빠르게. 나는 어깨에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난간에 걸터 앉아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보고 싶어 맨디. 내 학교 앨범 사진 옆 문구가 적힌 카드에는 온갖 하트와 꽃장식이 달려있었다. 너무 빨리 떠나버린 너 라는 글이 적힌 카드 주변으로 곰 인형, 옷가지,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꽃다발이 놓여있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내 이름은 맨디. 나는 19세에 사망했고 이후 사람들을 살리려고 돕는 중이다. 네. 네. 아, 훈훈하지요, 여러분들? 네. 아주 뭐. 사실 이게 그 원제가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맨디야 뭐 요런 제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이 이제 나 아, 제목에서 나와버리니까 도와버리는 게 다 네. 스포가 되니까 다리 위에서 만난 소년으로 바꿨는데 아 팔공님이 바꾸신 거예요? 네네 아. 사실 이거 듣고 저기 편집할 때 느낀 건데 이름이 맨디잖아요 네. 사실은 여자 역할이었나 싶기도 하고 아 맨디 맞아요 네 왜냐면 고민형도 있고 막 그랬다는 거 보면 오, 그러니까요 19살인데 고민형 갖다 놓는 거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더 듣고 나서 아, 좀 더 더 귀엽게 할 걸 그랬나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9세면 굳이 귀여울 필요가 있나 그냥 그렇죠? 있는 거 자체 네, 현실적으로 잘 만약에 13살 12살이었으면 귀엽게 가는 게 맞는데 19살에서 안녕 내 이름은 맨디야 좀 더 어른스러운 척을 하지 않을까요? 19살에. 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귀신들도 나이를 먹어요. 아, 그래요? 어린 아이일 경우.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는 건 아니고 만약에 5살에 죽었다. 이 귀신 혼이 아이 혼이 뭐 아이다. 그러면은 성인 딱 2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 모습도요? 네. 아. 그러면 계속 뭘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죠.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엔솔님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일본 유튜브 채널 중에 일본? 제가 네. 요새 한참 빠져 있는 채널이 있는데 괴담 채널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괴담 읽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소개하는 그냥 저희처럼 연기를 하는 데가 아니라 일본 말로 소개를 하는 채널인데 거기에서 영안인 여자분은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영감도 있고 영안인 사람 할머니 영안 맞죠? 영안 네. 네. 영을 보는 눈 네 영안 그분이서 둘이서 이제 토크를 하는 그 코너가 있는데 정말 웃겨요 개그예요 완전 그 템포도 개그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무섭게만 생각했던 것들을 그렇죠. 이 여자분이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번역본 있나요? 번역본은 없고요. 제가 그거를 한번 보면서 나중에 쭉 소개를 해줘야지라고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릴게요. 귀신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랬더니 그냥 사람처럼 보인대요. 아, 그 사람은 그냥 네. 그걸 보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말도 걸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왜 도깨비 보면 이렇게 야, 너 나 보이지? 막 이러면서 그 귀신들이 그냥 딱 그런 느낌? 응, 그런 느낌. 근데 그러면은 그 왜 귀신들 보면 피 막 이렇게 되고 막 징그럽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궁금해 하잖아요. 그 부위가 옷은 그때 당시 옷일 거래요. 그러니까 피는 묻어 있고 젖어 있는 상처는 나은 상태에서 피 같은 것만 이렇게 묻어 있거나 그런데요. 모습이 부끄럽. 그리고 그냥 그 뭐야 한 번은 한여름에 도로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도로 한가운데서 엎드려서 누워있대요. 그래서
그 이 여자분이 저기 저 괜찮나요? 라고 말을 거는데 건 순간 아 실수했다라고 한 게 귀신이었던 거야. 근데 귀신이 고개를 돌리더니 너무 더워서 엎드려 있어요. 너무 소름 끼쳐요. 웃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귀신도 더위를 다 느끼고 더위를 탄 거야. 그럼 귀신도 지금 코로나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그냥 고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만 들으면 섬찟한 건데 너무 해맑게 말해요 이 사람 웃으면서 그럼 일어나서 집에 가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제는 너무 많이 보니까 그냥 그게 그냥 생활이구나 그 사람은. 그리고 정말 웃긴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폐가탐원 이런 거 막 그 하잖아요. 네네. 그 뭐라 그러지? 그 어디 놀러 가서 그 어? 그쵸 그쵸. 그런 걸 하는데 여행? 네, 그래서요? 무슨 테스트라고 하지 그런 거를? 담력 테스트. 아, 담력 테스트. 네. 아. 담력 테스트. 예를 들어서 담력 테스트 네네. 한다. 폐가 흉가 체험 가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체험하러 가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야, 재밌겠다. 막 어우, 진짜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은 이제 그 무리들 중에서도 한 명은 야, 가지 말자. 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근데 이 사람 말로는 그 폐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체험하려는 사람들을 본 거야.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흉가 쪽을 지나서 코너를 돌아서 왼쪽으로 갔는데 이번엔 귀신 무리들이 저쪽에서 야 쟤네 폐가 한데 우리 놀래켜 주자 막 이러면서 귀신들이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진짜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귀신들도 야 이번엔 내가 저거 퉁쳐서 놀래킬 거야 막 이러면서 회의를 하고 있대. 그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귀신들이랑 똑같네. 그냥 수다 떨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귀신 무리 중에서도 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런 귀신이 있대요. 아, 그게 똑같네 그냥 사람이랑. 근데 이렇게 이 여자분이 지나가니까 그 말리던 귀신이 딱 본 거야. 이제 자기 우리를 본다는 걸 눈치챈 거야. 저기요 보이시죠? 그럼 빨리 말려요. 막 이렇게 진짜? 말을 거는 거야. 응. 되게 재밌다. 재밌죠? 네, 너무 재밌는데. 귀신이 지나가다가 자기네 보는 걸 아니까 저기요 보이신다면 우리 좀 말려주세요. 이랬대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네, 웃겨요. 네. 아니, 이거 진짜 뭐 무섭다기보다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대체 원한 그 우리가 무서워하는 귀신은 뭐냐? 그럼 귀신 중에서도 레베루가 있대요. 레베루. 사람이랑 똑같은 거지. 사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한을 갖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귀신인 거야. 아,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아. 사람도 이게 한이 쌓이면 사람이 되게 독하고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특정 대상에게 엄청난 분노와 원한을 갖고 있는 애들이래. 그래서 그런 귀신들은 일반 귀신들도 무서워서 피한대요. 야, 쟤 오늘 기분 안 좋은가 보다. 근처 가지 말자. 막 이러면서 저쪽 숨어가지고 똑같대요. 제가 옛날에 어떤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흉가에 가서 귀신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간 사람이 만약 기가 되게 세요. 그럼 귀신이 거기서 무서워서 그 집을 나간대요. 예. 그리고 네. 귀신들도 만약에 우리가 뭔가 소름이 돋고 갑자기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면 귀신도 도망간대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사람이랑 화내고 꺼지라 가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세면, 세고 자기보다 세면은 자기도 무서워서 거기 도망간대요. 근데 네.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강한 아까 말한 강한 귀신이 있으면 덤비죠. 무섭네요. 그러니까는 더 강하게 싸울 자신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그렇죠. 형이 무서워서 피하냐. 혹은 피할 수 있으면 그쵸. 즐겨라. 그리고 그 시리즈가 참 재밌는 게 너무 재밌겠다. 그런 그 생 귀신이 있으면 근처에 있으면 생 귀신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준대요. 어떤 영향이냐면 괜히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적으로 네, 뭔가 열받기 시작하고 뭔가 승질 나기 시작한대요. 맞아요. 사람도 네. 옆에 좀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런 센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오늘 시원하게 막걸리가 자꾸 땡기는데 이건 뭐 주기가 어디 있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주기가 제 그냥 성향인 거죠.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자, 그분 얘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네. 재밌게 잘 풀어내시네요. 전 말할 때도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되게 일본 특유의 그 개그가 또 있잖아요. 쓰꼬미, 보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식의 대화를 해가지고 더 웃겨요. 그거 되게 멋있네요. 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기한테 컴플렉스거나 자기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인데 그거를 개그로 승화시킬 정도면은 유쾌하신 분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밝게는 사람인데. 말하지만 그렇죠. 고생할 땐 또 고생을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강한 분이네 어쨌든. 그거를 유튜브로 그렇게 하는 그리고 거니까. 귀신들도 일상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저 살아생전의 기억처럼 그렇죠.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맞아요. 카페에서 극장에 귀신 많다고. 카페에서도 마시고 그다음에 미용실에서 수다도 떨고 어떤 미용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위질을 디자이너 하던 네네. 귀신이다. 그러면은 앉아 실제로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옆에서 그런 건 그냥 하는 척하면서 말 건대요 계속. 너무 무서운데요? 웃기죠. 아니요 무서워요. 근데 진짜 이런 얘기해서 네. 제가 옛날에 잘 아는 스님이 네. 영안으로 보면은 그냥 귀신이 사방천지 다 깔렸대요. 근데 다른 네. 차원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해요. 아 그냥 네. 딱 그렇게 얘기해도 딱 그 얘기했어요. 그냥 그들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서 서로 못 볼 우리는 못 볼 뿐이지 네. 그냥 이 대기 중에 그쵸. 그 혼이 꽉 차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혼 중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레벨이 있어가지고 악기가 있고 뭐 좀 좋은 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진짜 우리가 흔히 아는 신 있죠. 되게 뭐 뭐라고 예, 네, 되게 뭐 그런 신들 막 우리를 이렇게 좀 보호해 주거나 그런 신들까지 해갖고 그 차원별로 다 있대요. 그런 신들이 꽉 차 있대요 대기 중에. 그래갖고 그거를 사실 보고 나면은 뭐 그냥 인정하게 되면은 다른 세계 다른 존재일 뿐이지 뭐 무섭고 그런 게 아니래요. 그냥 귀신은 그냥 죽은 영혼일 뿐인 거. 그렇게 생각을 근데 아무리 해도 막상 보면 무섭고 놀라죠. 저 슬프 화장실 엔솔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아, 그 얘기했던 거 네. 며칠 전에. 문이 계속 잠겨요. 화장실이요? 네, 일하는 네. 회사에 그, 화장실 문이 네, 그냥 아무도 없는데. 주문이 하나 있어요.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그 문이 자동 그건가요? 아니면은? 아닌데.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건데. 고장난 거 아닐까? 아니에요. 돌리고 이게 홈을 맞춰야 돼요. 근데 지 혼자 다 낀다는 거 자꾸 문이 잠기는. 그리고 불도 그리고, 얼마 전에 꺼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니 그거는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이거는 사족인가요? 네?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내려가는데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화장실 문이. 문이 네. 그거 맨 처음 도입 그 현관문은 네.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인데 이게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그래가지고 어 왜 그러지? 그럼 여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여러 칸칸이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그 문을 잠근 거예요. 안에 사람이.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이게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 있어요. 있는데 어 안 잠궜는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안 잠궜는데 계속 그러고 화장실 첫 번째 칸이 있고 두 번째 칸이 있으면 두 번째 칸에 불이 딱 딸깍 켜졌어요. 그건 센서예요. 센서. 네네네. 센서인데 이 사람이 나오는데 안쪽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문을 열어주는데 오래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잠근 적이 없다고. 근데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마다 한 몇 번씩 계속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문을 잠근 사람은 없는데 문이 계속 잠기는 거예요. 확실히 메이제이가 메이제이님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그때 그렇죠.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뭐 그거 말고도 뭐 몇 번 겪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귀신이겠네요. 그죠. 장난친 거죠. 제가 그 여자분이 말한 것 중에서 생각난 게 있는데 귀신도 뭔가 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TV에서 특선 영화로 람보를 해줬대. 람보? 네, 실베스타 스텔론 나오는 람보. 네.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팝콘 준비하고 이렇게 오늘 람보 보면서 얘기하자 맥주 한잔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막 시끄러워서 뒤돌아봤더니 장롱 위에 남자 귀신 세 명이 거기서 이렇게 턱 깨가지고 오호 람보다 막 이러면서 막 지들끼리 두두두두두두 막 이러면서 놀면서 신나게 람보를 보더래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여자분이 TV 채널을 돌렸대. 돌리고 잠깐 이제 뭐 이제 안주 같은 거 준비하려고 이제 친구랑 같이 주방 쪽으로 갔나 봐요. 근데 리모컨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런 적 있어요. 맞아요. 걔네들이 떨어뜨렸구나. 틀라고. 계속 떨어지는 거. 아, 이상하네 하고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리모컨 떨어졌다가 채널이 떨어지면서 바뀌는 거야 계속. 아 뭐지 하고 그랬는데
리모컨이 근데 떨어질 수가 없는 게 끝자락에 넣은 게 아니라 여기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넣는데도 리모컨이 떨어지면서 채널이 바뀌어 있는 거야. 액티비티인데? TV 켜라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람보 결국엔 람보가 등장했대요. 실베스터 스톨론이 그 사후 세계에서도 인기가 많네. 근육남. 그 얘기가 이 사람이 호주 잠깐 워킹 홀리데이로 갔을 때 얘긴데 거기 홈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얘기다. 참 생각나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 귀신들. 외국 귀신이? 서양 귀신. 서양 귀신. 아, 그러니까 실베스터 스톨론 좋아하는구나. 서양 귀신들. 네. 그래서 걔네들은 문화가 약간 우후 약간 복장을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래요. 옛날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지들끼리 막 우후 막 이러면서 놀면서 막 뭐 홈파티 하니까 자기네들 귀신들끼리도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야. 파티 문화. 서양 네. 파티 문화. 그래서 뭐 시끄러운 데 좋아한다면서 음악 나오고 이런데. 그것도 화장실도 아마 그 거기 혹시 무슨 사건이 있었던 데 아니야? 근데 위에가 고시원이에요. 아.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 근데 웃겼던 게 그 화장실에 있었던 분이 딱 얘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 화장실을 활짝 열어놨던 것도 그냥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게 더 소름이 다들 뭔가 느끼네. 뭔가 이상한 네. 거를. 그 근데 고시원이 저희도 그 건물에 왜 새를 들어서 그 사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되게 오래되고 이상한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영감이라는 게 그 귀신을 느끼는 그 감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는 영안이 있어서 보는 사람이 있는 방면, 나 왜 상담하고 있지?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후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온 몸으로 그냥 소름 돋으면서 느끼는 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것도 역시 일본 다른 채널에서 본 건데 그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대요. 네. 어떤 게요?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그 토크 시간 때나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만의 그 방법이 있는데 꼭 왜 손금을 우리 보잖아요. 또 손금도 그렇고 그런 걸 떠나서 뭐 이렇게 그 하는 게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하자면 일본 그 요괴 중에서 갑바 아세요? 갑바? 갑바는 알죠. 요 갑바는 갑바코 알죠. 갑바코와 여러 방학을. 응. 거기 뭐 갑바. 여기 둥그렇게 여기 예, 갑바 닮았다니 얘기하면 내 얼굴 빛나는데 여기가 그 대머리처럼 가외 쪽에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고 대머리 접시처럼 돼 있어요. 접시에 접시 그렇죠, 예. 닮았... 그래서 여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갑바는 그래서 그 하천이나 뭐 개울가 쪽에 주로 살고 있는데 주둥이는 삐죽합니다. 삐죽하고 손에는 이렇게 이제 물갈퀴가 있고 이제 물 속에서 이제 헤엄치면서 사는 요괴예요. 오이를 좋아하는 일본 요괴인데. 귀엽네요. 네, 네. 그 귀여워요. 이 영안인 사람이 어디 그 지방 지역에 가게 돼서 지나가는데 그 천 앞에 아이들이 노는 공터가 있고 그 뒤에 천이 있는데 거기에 팻말이 이렇게 있대요. 갑바 출몰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로? 네.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거기서 갑바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갑바가 있냐라고 진행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궁금해가지고 며칠을 얼쩡얼쩡 거기를 댔더니 사람 진짜 사람 귀신이 한 명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양 옆으로 한 다섯 가닥 남은 뭐 이렇게 귀신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겨우겨우 이렇게 넘겨서 소갈머리 이렇게 네. 감춘 사람인데 걔를 갑바로 착각한 거야? 우연히 그 귀신을 본 사람이 갑바로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그 귀신대로 그렇죠. 열이 받는 거야. 대머리인 것도 신경질 나는데 자기를 갑바 치고 보니까 그래서 뭐 겁나 웃기다. 네. 그리고 또 심령 스팟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왜 심령 스팟이 된 거냐? 원래 귀신은 모든 곳에 있는데 우연히 누군가 거기 갔을 때 귀신을 봤을 아이고. 뿐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심령 스팟이 돼버린 거야. 대기 중에 어디든 있대요. 어디든 있는 건데 우연찮게 그 귀신을 한번 본 곳이 유명한 심령 스팟 지역이 돼버린 것뿐이다. 꽉 찼대요. 어디든 있대. 근데 이제 또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귀신들이 이제 열이 받아서 장난을 더 심하게 쳐주는 거지. 나 그럼 화장실 못 가겠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이제 뭐 일본에서 어디 집 뭐가 있으면 소금을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귀신이 이제 있으면 그 시커매진다거나 한다고 하거든요. 팥, 우리나라 팥 팥도 아니에요? 그렇고 그렇죠? 일본은 또 접시에다 이렇게 소금을 갖다놔요. 그래서 보통 일본 도로에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자리에는 항상 꽃이랑 뭐 이것저것 갖다 향도 펴놓고 하지만 소금 접시로 이제 소금을 올려놓고 이렇게 항상 해놓거든요. 그런 거 길 도로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요. 특히 제가 있었을 때는 어릴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크진 않아요. 일본이 물론 대로변은 있지만 골목 우린 아파트 단지가 있는 반면 일본은 이제 주택 단지다 보니까 이 도로가 작습니다. 되게 작죠. 근데 그 어린애들이 이제 많이 공놀이 하다가 막 치여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사진이랑 뭐 갖다 놓고 이렇게 향 피우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소금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 귀신들도 죽기 전에 미련이 없으면 바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든 다 미련 때문에 네, 미련하게 또 남아 있는 거죠. 네, 사무 진지한 엔소울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술이 많이 고픈가 봐요. 네, 허기도 지금 저희 다들 지금 허기가 많이 치지 않나요? 녹음을 하는데 우리 속트름이랑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 때문에 오늘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리고 제 이게 그 마이크가 ASMR용이라 들어가는 이 범위가 네. 광범위합니다. 맞아요. 움직이면 안 돼. 네. 녹음 들어가면. 있어야 되니까 별소리 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쏟습니다. 최근에 댓글에 네.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뭐지? 몇 자리에서는 제가 그 인터뷰 시리즈 몇 자리는 제가 혼자 했잖아요. 네. 네, 나름 ASMR 식으로 이제 녹음을 한 거거든요. 먹는 소리, 굽는 소리, 먹는 소리를 했는데 아, 아저씨 쩝쩝충 존나 싫어. 아, 진짜요? 아, 근데 이 마이크가 워낙에 이게 그냥 입술만 열어도 이런 소리 들어갑니다. 이거 되게 우리 멀리에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그 제가 편집할 때 이런 숨소리랑 뭐 침소리, 입술 쩝쩝 소리 다 편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넣은 건데 아, 더 리얼해서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네. 어떤 분이 근데 그분 보니까 그 유튜브에 달린 댓글이어서 구독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공개 설정 해놨으면. 아, 지나가는 사람이었어? 지나가 들었구나. 그럼.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실제로 드셨어요? 네, 그때 김치전 남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 김치 육전 남은 게 있어서 맛있는 거 드셨겠네요. 그거 이제 한두 점 먹으면서 빈병에다 물 따라서 마시는 척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요? 아, 막걸리 진짜 먹어야죠. 그리고 담배 피는 거는 이제 다 맛있는 이제 볼펜 물어서 이렇게 피는 척하고 많이 이렇게 맞아요. 애쓰고 있어요. 네, 다들 네. 오늘 또 얘기가 또 엄청 많이 삼천포로 빠졌네요. 아, 오늘 네. 짧게 할 생각이었는데 꽤 길어졌어요. 뜻하지 않게. 네. 난 이런 거죠. 뭐.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재밌으셨길 바랍니다. 그거 만지지 마세요. 소리 다 들어가요. 아, 예. 어린애도 아니고 이걸. 지금. 예, 아 제가 지금 너무 네. 배고파서. 맞아요. 네. 당이 떨어지셔서 불안해하십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쁜 마무리로 네. 이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네, 한마디씩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종료하는. 엔소울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되게 일단 녹음 다 저 으쌰으쌰에서 되게 잘 한 것 같아서 잘 나올 것 같아서 네네. 기분 좋고요. 오랜만에 또 토크를 하니까 굉장히 또 기분 좋습니다. 네. 토크는 언제 할지 몰라요. 앞으로. 네. 네. 또 이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이니까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 좀 요새 유튜브 쪽에 그 구독자 분들이 좀 약간 올라가 속도 빨라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기분 좋아요. 마무리가 약하구나.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뭐요? 기분이 좋다는 말 거짓말 아니에요? 기분 너무 좋죠. 왜 이렇게 좋냐면 일단 끝나고 뭐 먹으러 갈 수 있잖아. 자 메이제이. 네. 네, 오랜만에 저도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 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메이제이가 네? 확실히 뭔가 귀신 그런 쪽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영안이 좀 열려있어, 내가 봤어. 아, 그래요? 영감. 예, 영안 쪽은 아니고, 아, 좀 보기도 봤으니까, 영안이랑 영감.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아이고, 한 번이야. 근데 뭔가 하여튼 그런 느끼는 기운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 같아. 네. 평소 그런가요? 평소 아 얘기할 때도 뭔가 아니 그런 거랑은 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타고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없는 사람도 근데 억지로 여는 방법이 있대요. 귀문을 여는 방법. 어, 그래요? 근데 열면 큰일 난대요. 왜요? 그건, 막 들어와서? 그거는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기 때문에 함부로 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귀문 방지법을 한번 네, 알려주시죠. 뭐 있다고 하니 한번 제가 그 일본 채널이 참 재밌는 데가 많아요. 맞아요. 일본. 네, 그래서 그렇죠? 한번 제가 네네네. 나중에 한번 쭉 정주행을 하고 무슨 소리 안 났어요 방금? 꼬르륵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네 일단 하시죠. 너무 무서워. 아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저 혼자 모니터를 이제 이어폰을 끼고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아 소리가 잘 들어오는구나. 네. 마이크로. 무슨 소리 나는데요? 귀 옆에서 누가 숨쉬었어요. 내가 숨쉬었나? 아니요 그 바로 옆에서. 아 그래요?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오. 저희 이만 끝내고 나가죠 이제 여기서. 확실히 그 무서운 얘기나 귀신 얘기를 하면 네. 귀신들은 좋아해가지고 몰려온다고 합니다. 아, 우리 얘기하나 보다 이러고. 얘네 무슨 재밌는 얘기하는 거야. 야 니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나가 있어. 까불지 말고.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어, 지금 많이 겁먹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너무 빨리요. 이거 단백질 섭취하러 가야 돼. 저 옷이 너무 이상해 보여요. 옷은 왜 저렇게 걸어놨어 저거. 약간 소복 같잖아 지금. 자자 여러분은 코로나 이제 좀 조심하시고요. 네 요즘에 다시 또 비상이니까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시고요. 네. 저희 방송 여러 번 들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팔공이었습니다. 저는 엔소리였습니다. 메이제입니다. 팔공이었습니다. 네, 엔솔이었습니다. 메이제입니다. 팔공이었습니다. 네. 어, 저기 누구야?